네, 이번에는 무음 촬영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. 전자식 셔터를 전자선막도 이용할 수 있고 기계식도 이용할 수 있고 전자식 셔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. 무음 촬영이라는 부분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다른 부분까지도 전자 셔터가 적용이 되면서 관련한 소음이 없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. 딱 셔터를 눌렀을 때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작은 소음으로 찍찍 하는 소리가 살짝 들리긴 합니다만 이 정도의 소음은 촬영자에게만 좀 잘 들리는 수준이라서 뭐 잠든 아이라든가 동물이나 곤충 같은 것들을 소음에 예민한 그런 상황에서 촬영하는 데에는 분명 무리가 없는 정도가 되겠고요. 이러한 전자 셔터를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소음이 없어야 될 때에도 굉장히 유리하지만 초망한 촬영 이런 부분에서는 셔터 쇼크가 블러를 일으키는 삼각대를 고정한다고 하더라도 블러를 좀 일으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체 촬영 같은 부분에서도 상당히 초망원 촬영과 천체 촬영 같은 부분에서 셔터에 대한 충격이 없는 이런 방식은 블러에 대한 영향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